친절한 유튜브 가해 선생 명범입니다. 삼각비 이제 하겠습니다. 삼각비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되는데 그래도 외우는 팁이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빗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 밑변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죠. 각도 A는 여기를 말해요. 각도 C는 여기, 각도 B는 여기.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직각 90도, 9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말해요. 여기는 각도 C가 직각이죠. 이 삼각비를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크기는 달라요. 크기는 다른데 이게 축소 모형이에요. 축소 모형. 축소 모형.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축소 모형에 각도를 알고 높이를 안다면은 여기 축소 모형이 있는데 축소 모형의 각도를 하나를 알고 밑변을 알면은 당연하게도 여기에 각도를 알고 높이만 알아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여기도 알 수 있고 여기도 알 수 있고 이 두 군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삼각비를 이용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조상님들이 정말 똑똑하셨던 게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 산이 그림자가 졌네요. 그림자가 왜 졌죠? 태양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산 축소 모델이 있다면은 산 축소 모델이 있고 이렇게 각도를 안다면은 산 축소 모형 높이와 각도를 안다면은 산의 실제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비가 필요한 거예요. 삼각비는 그래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삼각비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나 빌딩이나 여러 가지를 실제 높이도 알 수 있어요. 축소 모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천문학자들은 별의 거리와 강도까지 알 수 있었죠. 삼각비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이제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실제로 하면은 쉽습니다.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인은 사인 각도 A를 해볼게요. 사인 A는 각도 A는 여기죠. 사인 A는 빗변. 빗변은 C. 높이는 A. 코사인 A는 빗변 C, 밑변 B. 탄젠트 A는 밑변 B, 높이 A. 이렇게 해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사인은 S를 영어 필기체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코사인은 코사인의 C는 그대로 C, 탄젠트는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A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인 A는 C분의 A. 코사인 A는 C분의 B. 탄젠트 A는 B분의 A.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만날게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에 배울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삼상회로 등등 있는데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사전을 만들려고 해요. 전기 개념이나 수학 공식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개념이 나오면은 유튜브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간이 줄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시간이 줄고 그런데 전기 기사 강의하는 분들은
망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공동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연고맨 뭐뭐뭐뭐라고 치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삼각비니까 연고맨 삼각비라고 치면 되겠죠. 시중에 나와있는 삼각비 강의는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전기에 필요한 삼각비는 정해져 있어요. 많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삼각비는 진짜 양이 많아요. 하지만 전기기사에서 쓰는 삼각비는 거기에 5%만 공부하면 된다. 저는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전기기사에 필요하고 전기산업기사에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서가 길었네요. 다음 슬라이드.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지니까 강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메인 화면 첫 화면에 공식을 다 써놓을 거예요. 그 공식 써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하면 돼요. 강의 안 봐도 돼요. 이해되면은. 하지만 외우는 방법을 보려면은 강의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편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제가 하다가 아 이 부분은 어디 어디 보고 오세요 하면 되니까 제가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개념을 전기에서 많이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삼각함수로 할게요. 바람밤 두루뚜루 바람밤 두루뚜루 바람밤 두루뚜루 바람밤 두루뚜루 바람밤 두루뚜루